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주간 다들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렇게 긴팔 입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 조심하고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로 먼저 예배 시작할게요. 다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켜주셔서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몸짓과 입술을 아버지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할게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할게요.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앉아서 예배 준비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우리 이번 주 기도는 전요한의 어머니이신 곽수진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도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교 가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목자님을 통해서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건데 하나님 저희 친구들 귀가 열리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먼저 한국말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어로 시작.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어요?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지고 이제 가을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계속 건강하게 우리가 빨리 만날 수 있게 계속 같이 기도해요. 우리 지난주 킹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어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죠? 맞아,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Very wise한 그런 왕이었어. 지혜로운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래서 솔로몬이 있을 때는 평화롭고 그런 나라가 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 솔로몬한테 약속하셨어요. If you obey me, 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지? bless 해준다 그랬어. 그래서 계속 솔로몬의 패밀리에서 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고 예쁜 템플, 성전도 만들었어요. 빌딩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려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죠? 그게 아주 너무너무 멋진 일이었어.
그런데 솔로몬이 계속 왕으로 있으면서 솔로몬의 처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험불한 마음이 없어지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욕심이 생겼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뭐라 그랬지? 다른 나라의 여자들이랑 결혼을 했어. 선생님이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다른 나라의 여자들이랑 결혼했어. 다른 나라의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게 문제가 뭐라 그랬지? 그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아이돌, 그지? 우상들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섬기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어. 솔로몬이, 와, 와이프가 정말 많이 있었대.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와이프들이 전부 다 가지고 오는 우상들을,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 와이프들을 위해서 그 우상을 예배할 수 있는 또 템플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많은 템플들을, 우상을 섬기는 템플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템플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warning 한 거였잖아. 네가 다른 여자들이랑 결혼했을 때 너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여자들의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안 돼! 그렇게 워닝을 하셨는데,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다른 우상들과 와이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졌어. 그게 하나님을 엄청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면 나라를 나누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랬을 때 나라가 빅 컨트리가 있었는데 찡 사우스 앤 노스 노스 앤 사우스로 이렇게 갈라졌어. 그래서 투 컨트리가 이제 된 거야. 그래서 킹덤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킹덤이 두 개가 생기는 건 좋은 거야? 아니야.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원 유나이티드 빅 컨트리가 돼야지 힘도 세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투 컨트리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죽고 다윗 왕은 저번에 죽었지. 이제 솔로몬도 그렇게 죽었어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끝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솔로몬도 자기가 지혜롭고 더 교만해졌던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욕심 부리고 더 많은 여자들, 더 많은 와이프들을 두고 이런 게더 좋다고 생각했나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많은 다른 왕들이 생겼어. 솔로몬 다음으로 솔로몬의 아들들이 생기고 또 다른 왕들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어. 그리고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됐어. 근데 이 왕도 좋은 왕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런 왕이었어. 그랬는데, 이 왕이니까, 킹이니까, 퀸이 있을 거 아니야? 퀸은 이세벨이라는, 제즈벨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고,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또뭘 가져왔을까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온 거야. 자기가 믿는 신을 가져왔어. 이 신의 이름은 바알이었어요.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왔는데, 또 아합왕도 이 와이프를 위해서, 퀸을 위해서 아합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템플을 만들어 줬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템플에서 아합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와이프랑 함께 바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런, 나쁜 왕이었어. 근데 그때, 자, 이때는 계속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엘라이자라는 프로핏이 있었어요. 우리 프로핏 배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ophet, 선지자가 Elijah, prophet Elijah,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합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어.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There will be no rain until he says it again.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안올 거예요. 자, 왕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합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은 뭐, okay, whatever.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보시지. 아합왕이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왕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엘리야도 좀 겁이 나지. 왕이 어떻게 하면 왕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서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 시냇물 알지? 조그만 크릭이 있는데 시냇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강가에 가서 앉아서 있었어.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먹을 것도 없이 어떻게 있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짹짹짹짹 이제 이게 생각 새를 보내서 새가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을 거를 갖다 줄 거야. 그렇게 하셨어. 정말로 새가 계속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점점 어떻게 돼가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지?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 크릭도 점점 드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없어지고, 산에서도 물이 없어지고. 우리는 지금 화장실 가서 물 하면 물이 그냥 졸졸졸졸졸 나오지? 근데 이것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more than 1 year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비가 안 오면 물이 어디서 생겨? 바다에서 생긴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다 dry 되고, 여기 잔디밭에 잔디도 다 마르고, 나무도 다 말라버리고, 물이 필요한데, 뜨거운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곡식들도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도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엘리야도 크릭이 드라이업 되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을로 가라 그러셨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 And she will take care of you. 그랬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위로우였어요. 우리 위로 배웠는데 위로가 뭐였지? 과부. 과부가 뭐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허즈빈드가 죽은 거야.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야. 결혼했지만 혼자 사는 여자.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야. 근데 그 여자한테는 써니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써니랑 이 엄마랑 아들이랑 두 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보니까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she was picking up sticks. 막 나무 브랜치 같은 거를 막 pick it up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저기요, 물좀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물을 갖다 줬어. 그러고 엘리야가 어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빵도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휴
그러시군요. 하지만 어떡하죠? 저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어. 조금이지. 보여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밀가루도 flour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걸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치를 모아서 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엘리야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와 이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주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도 빵을 만드세요. 너무 조금인데 이걸로 선생님 빵 만들어서 선생님 혼자만 먹어도 모자라겠다, 그지? 너무 조금밖에 없어. 그랬는데 그 여자가 정말 가서 만들었어. 빵을 만들었어. 빵을 밀가루를 해서 만들었는데 다 했는데 밀가루가 또 있어. 뮤지션 같아. 막 계속 막 계속 생겨. 계속.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멋지다. 그래서 엘리야와 과부와 그 여자와 그 아들은 그렇게 해서 비가 안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쌀도 안 자라고 밀가루도 없고 그래서 시장에 가도 뭘살 수가 없어. 돈도 없고. 그런 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걸로 먹고 살수 있었어. 하나님은 정말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와, 할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멋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힘없고 약한 그 과부를 위로를 그렇게 테이크 케어 하셨어요. 자, 지금도 사실은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랑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 집에서 지내기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막뭘 먹지? 이것만 먹고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또 막, 가뭄이 생기고, 가뭄, drought, 그치, 비가 안 와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그런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살게 해주셔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과부, 그 아줌마한테는 누가 있다 그랬지? son이 있었어. 아들이 하나 있었어. 얼마나 큰 아들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들이 있었어. 패밀리가 엄마랑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프레셔스 하겠어. 그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나?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었겠지?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야. 너무너무 아파서 열도 나고 누워만 있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울면서 엘리야에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울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눕혔어. 눕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이가 살아나서 다시 건강하게 엄마한테 갔대요. 정말 멋지죠?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라 그랬어?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조그만 빌리지에 이 여자 정말 힘없고, 그런 아줌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miracle.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볼수 있었던 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볼수 없었어. 물론 지금 보고 있지. 비가 안 온다고 한 것처럼 비가 안 오고 있잖아. 그거는 보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때에든지 어려운 일은 있고 힘든 일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이크 케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테이크 케어 하시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God is still looking for people who obeys him.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때에는 그 사람이 엘리야였고 또그 과부 아줌마였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예배하는 사진도 보내주고, 크래프트한 거 선생님 보내줘서, 선생님이 그거 보면서, 아, 너무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이 과부와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친구들, 우리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우리 이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요. 지금 벌써 우리 6 months 됐어요. Half a year. 반년이나 지났는데, 야, 정말 우리 친구들 얼굴 다 까먹겠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서 안아주고, 같이 뛰어놀고, 너무너무 그리운 시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말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같이 이제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언제나 어려운 때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와,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예요. 어떻게 교회도 못 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너무너무 이상한 때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과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시 전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뛰어노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크래프트도 잘하고, 사진 선생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주일학교 청구자 안녕하세요. 형목쌤이에요. 다들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도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에서 잘 지냈나요? 다들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길 바래요.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고요. 다 같이 이렇게 또 보니까 좋네요. 우리 지난주에는 주일학교 교실 만드는 액티비티 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친구들이 사진을 동영상 보내줬는데 먼저 그거 확인하고는 시간 가실게요. 이번 주도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 주도 여러분 많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도 붙여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합왕이랑 엘리야 선지자에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한 과부를 만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를 만나는 얘기가 있는데 어머니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요리하는데 필요한 밀가루랑 오일이 있는데 밀가루랑 기름이 있는데 그게 안 없어지도록, 조금밖에 없었는데도 안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이게 안 줄어들 것이다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빵을 만들고 가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마법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셔서, 이 과부랑 아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빵을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무슨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 풍성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액티비티는 그거 기름병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특별한 액티비티 생각해봤어요. 오늘은 그래서 야외에서는 활동해볼 건데요. 물 나르기 액티비티예요. 근데 여기 집안에서 하긴 조금 조금씩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밖에서 해봤는데 여러분, 밖에서 하기 싫으면 집에서 화장실 같은 데서 해도 될것 같아요. 화장실이나 이제 마룻바닥에서, 카펫 말고 마룻바닥 같은 데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한번 같이 밖으로 나가볼게요.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에 나와봤어요. 처음으로 야외에서 하는 활동인데요. 선생님 오늘 생각한 액티비티는 저기 저큰통 보이죠? 큰 통에 선생님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숟가락 이용해서 물을 퍼가지고 저기 있는 통 보이나요? 저기 통에다가 선생님이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숟가락을 대고 아니면 뭐 국자나 그런 이용을 대고 선생님은 원래는 그게 기름통이라 그래서 주전자로 돼 있는데 주전자 같은데 병 같은데 선생님은 그게 없어서 저걸 했어요. 저 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집에 있는 저런 바구니나 저런 통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숟가락을 해봤는데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 조금 더 큰 국자 같은 숟가락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선생님이 물 나르기를 완성했어요. 한번 보러 갈까요? 짜잔, 물 다 찬 거 보이나요? 물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여기까지. 열상까지 채웠는데,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혼자 해봐도 되고, 아니면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 형들이랑 같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누가 더 빨리 하시는지 한번 시합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분, 다들 오늘 액티비티 재밌었나요? 네, 이렇게 새로운 거 밖에 살 수 있는 거 생각해 봤는데 맨날 집에서만 있고 집에서만 예배 드리고 집에서만 액티비티 하고 그러니까 좀 심심했죠. 그래서 오늘 좀 새롭게 한번 밖에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재밌었길 바라고요. 선생님들이 재밌게 잘했어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덥고 날씨 덥고 해서 조금 힘들게 됐지만 다 같이 또 재밌게 할 거 생각하니까 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많이 안 쓰는 주차장에서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도 꼭 할 거면은 집에 뒤뜰이나 뒤에 마당이나 앞마당에서 하고 도로에 나갈 거면 꼭 조심하고 도로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않도록 뭐 주차장 같은 데서 엄마 아빠랑 같이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날씨가 요즘 많이 더우니까 선크림 같은 거 꼭 바르고요. 오래 있을 거면은 선크림 꼭 바르고 나와서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덥고 차가 많으면 위험하니까 꼭 그렇게 안전 주의하면서 재밌게 보길 바라요. 아니면 집에서 하고 싶으면은 화장실에 수건 깔아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액티비티 잘 따라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또 새로운 액티비티 생각해서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 하는 것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내주면은 선생님 합성해서 또 다음 주에 또 같이 보여줄게요. 이번 주 잘 지내고 건강하고 다음 주 또 만나요. 안녕.